있는데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갈밭이면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비비지 못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럼 이런 분은 어떤 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당뇨병이. 네. 아. 우리가 이제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보통 5년이나 10년 내에 이제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경은 이 모세혈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신경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 이제 당뇨병성 신경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증상이 다리가 저리고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당뇨를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당뇨는 보통 잘 조절이 안 되면 5년 내지 10년 내에 반드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혈관이 튀어나오고 붓는 네, 그런 증상입니다. 아, 네.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 엄청. 네. 그거 한번 보면 제가 진정맥류. 네. 하지정맥류 정말 저도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많이 서 있으니까 저도 이제 힘줄이 보이더라고. 다리는 두꺼운데 이제 힘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하지정맥류를 앓으니까 여름인데도 맨다리를 못 다녀요. 꼭 스타킹이라도 신어야 돼. 그리고 예전에 치마를 즐겨 입던 분인데 다리가 예뻐서 이제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치마를 못 입어요. 꼭 바지를 입어야 돼. 네, 특징적으로 하지정맥류는 재보면 3mm 이상으로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오는 혈관을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이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붓고 그다음에 이제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오래되면 궤양으로까지 진행이 되는데 궤양은 한번 발생하면 한 6개월 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섭다. 와. 교수님, 그러면 걸을 때 종아리 발가락에 통증을 느끼는 것과 어떤 질병이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맥경화증 여기서 나오네. 네, 네. 동맥경화증 여기서 나오네. 네, 네. 아,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으신데 걸으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 동맥에 의해 동맥이 좁아지면 이렇게 다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맥경화증에 의한 하지 파행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 다음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붓고 아프다면 무슨 병이냐 그런데 제가 네. 자주 그렇거든요. 네. 그것도 병인가요, 자, 이거? 자, 뭘까요? 병이에요? 갑자기 다리가 붓는 분들이 이제 정맥에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딱지가 생긴다 그러는 거죠. 혈전에 의해서 이제 정맥이 막히는 건데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거나 혈관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졌을 경우에 이제 혈전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진짜 하루아침에 다리가 뚱뚱 탱탱 붓는 분들이 있으세요. 통증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본인이 혈전증이 생겼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